지금부터 녹슨 혈관이 불러오는 위험한 증상 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부터 제대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녹슨 혈관이 불러온 증상 첫 번째 뭔지 보시면요. 그 첫 번째 증상은 바로 심장 비대증입니다. 심장 비대증은 일단 말로 볼 때 심장이 커지는 것 같은데 그 혈관에 이상이 오면서 심장에 어떤 그 무리가 오는 걸까요? 뭐죠? 아, 네, 정확히 맞으셨습니다. 보통은 이제 혈관에 플라크가 생기거나 혈전이 생기거나 그럴 때요. 혈관에 이제 무리가 되면서 심장에도 결국 무리가 되는 거거든요. 그럴 때 심장 크기가 증가하는 걸 나타내는데요. 혈류를 더 세게 보내야 되니까 심장은요 근육 덩어리거든요. 혈관 펌프질을 더 열심히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심장을 이루고 있는 근육이 두꺼워지면서 생기면 비후성 심근 비대증도 생길 수가 있고요. 아니면 아주 무리가 가기 때문에 심장에는 네 가지 방이 있거든요. 그런 방들의 혈액을 담고 있는 주머니 자체가 푹 하고 늘어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확장성 심근 비대증이 생길 수가 심장 비대증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결국은 심장 기능이 떨어지게 되고요. 조금만 걸어도 숨이 차고 다리가 붓거나 이런 여러 가지 증상이 나타날 수 있고 아주 심각할 경우에는 사망에 이르기까지 갑니다. 아, 이게 펌프질을 하니까 두꺼워지고 커지고 그런 거네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이게 특히 이제 심장 비대증 같은 경우는 겉으로 나타나는 증상이 특별하게 없어요. 그래서 건강검진을 통해서 주기적으로 점검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네. 자, 녹슨 혈관의 경고 첫 번째 심장 비대증이었고요. 이어서 다음은 뭔지 볼까요? 자, 다음은 혈관벽 세포 조직 손상입니다. 아, 들을수록 점점 더 무서워지는데요. 이 혈관에 노폐물이 쌓이게 되면 혈액의 흐름은 정말 빠르거든요. 그런데 그 흐름이 점점 더 빨라지게 됩니다. 이렇게 고압으로 이르는 혈류가 혈관벽에 손상을 입게 되고 그럼 혈관벽 세포 조직이 손상을 받게 되는데요. 쉽게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수도관에다가요. 고무호스를 연결해서 앞에 있는 밭에 물을 준다고 생각을 해보시죠. 앞에 있는 밭 같은 경우는 편안하게 줄 수 있지만 저 멀리 있는 곳은 어떻게 주어야 할까요? 이렇게 눌러주죠. 그렇죠. 눌러서 네. 그렇죠. 멀리 나가게 나갈 수 있게. 네. 그만큼 이렇게 혈관 자체가 좁아지게 하는 이런 원리가 혈류의 흐름에도 똑같이 적용하게 되는 겁니다. 혈관벽이 노폐물이라든지 혈전으로 인해서 좁아지게 되면요, 혈류 흐름이 빠르게 되고요. 심장에서 아주 심하게 고동 자체가 빠르게 나오면서 그 혈류의 충격이 혈관벽에 가해지게 되죠. 분당 60에서 한 90회 정도로 한 수년간 지속하게 되면 그 충격이 너무 심하기 때문에 혈관벽의 세포 조직이 손상을 받게 됩니다. 혈관벽 조직 세포가 상하게 되면은 가장 중요한 게 우리 몸에 과연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는 건가요? 만약에 그 손상된 혈관이 뇌혈관 같다라고 하면 뇌출혈과 같은 아주 위험한 질환이 생길 수도 있고요. 또한 이 혈압 자체가 높아질 수 있기 때문에 신장의 혈관에 상당히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신장 같은 경우는 혈류를 통해서 노폐물이라든지 소변을 걸러내는 곳이거든요. 그래서 혈압이 높아지게 되면 신부전과 같은 질환도 나타날 수 있는 것이죠. 네, 그래서 혈관 관리도 철저히 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들을 많이 하잖아요. 자, 녹슨 혈관이 불러온 마지막 증상 뭔지 궁금한데요. 보여주시죠. 네, 중요혈관 막힘 증상입니다. 이거 막히는 것도 무시무시하거든요. 또 네, 이렇게 녹슨 혈관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것 중에 가장 치명적인 게요. 우리 몸에서 가장 중요한 혈관이라고 볼 수 있는 관상동맥과 경동맥이 막힐 수 있다. 이런 것입니다. 관상동맥, 경동맥 정말 중요한 혈관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좀 문제가 생기면은 죽음까지 이룰 수 있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우리가요, 이제 혈관에 이제 유별나게도 산화 LDL이라고 하는 나쁜 콜레스테롤은요, 혈관 중에서도 관상동맥이랑 경동맥에 침투해가지고 만약에 플라크를 형성하고 그걸 좁아지게 한다면요, 아주 치명적인 결과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결국 관상동맥은 심장 근육을 먹여 살리는 근육이거든요. 그럼 관상동맥이 막히면 심장 근육이 죽게 되겠죠. 그렇게 되면 우리가 심근 경색이나 심장 마비로 인해서 사망에도 이를 수 있는 아주 치명적인 결과가 생길 수가 있죠.